원피스 카드 게임 스타트덱 원피스 필름 에디션. 역대 원피스 필름 시리즈에 등장한 올스타를 만날 수 있는 스타트덱인데요. 카이도에 이은 두 번째 보라색 리더 카드 샹크스가 메인으로, 가장 최근에 개봉한 필름 레드의 주역인 우타, 그 뒤로 필름 스트롱 월드의 시키, 스탬피드의 더글라스 블릿, 필름 골드의 길드 테서로, 필름 제트의 제트를 만날 수 있고요. 앞서 발매된 네 종류의 스타트덱과 동일한 패키지 사양이라 이렇게 옆으로 돌려서 통일감 있게 보관할 수도 있는 장점이 있어요. 뒷면에는 역시 세트 내용과 함께 여러 안내사항이 적혀 있으니까 개봉하기 전에 꼭 읽어주세요. 자, 그럼 상자를 개봉! 안에는 이렇게 두 묶음의 카드와 플랜시트가 들어있어요. 총 61장의 카드로 구성된 스타트덱 원피스 필름 에디션. 리더 카드 1장, 캐릭터 카드 44장, 이벤트 카드 6장, 둠 카드 10장이 들어있어요. 그럼 계속해서 세부 구성을 살펴볼게요. 리더 카드 샹크스. 캐릭터 카드 시키, 스칼렛, 제트, 바카라, 빈즈, 부에나페스타, 닥터 인디고, 아인, 앤, 고드, 길드 테서로, 카리나, 슈퍼레어 사양의 더글라스 블릿, 우타, 이벤트 카드 유니온 아르마다, 사자의 위협 회오리 흑, 둠을 되돌려 필름 특징이 있는 모든 카드를 강화하는 리더 카드 샹크스. 샹크스의 효과를 강력하게 강력하게 더욱 강력하게, 어마무시한 파워로 이 전쟁을 끝내보자. 자, 이제 낭만과 모험이 기다리는 원피스 카드 게임의 바다로 떠나볼까요? 나는 리더 카드 샹크스의 효과를 발동! 둠 카드 3장을 둠 덱으로 되돌리고, 필름 특징을 가진 모든 캐릭터의 파워를 2000 올린다! 계속해서 캐릭터 카드 제트의 효과 발동! 둠 카드 1장을 둠 덱으로 되돌리고 이 카드의 파워를 2000 올린다! 이로써 제트의 파워는 12000! 12000 파워로 상대 리더 카드를 공격!